치면 어떤 모양이 되거든요. 한번 맞춰보세요. 저런 보면 아, 이렇게, 예, 쪽, 바람 모양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기능이 신기하다. 뇌라는 게 신기하네.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왼쪽 뇌는 괜찮아요. 그러니까 말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는 정상이야. 근데 오른쪽 뇌가 조금 기능이 떨어졌어. 그래서 이제 상황에 어떤 공간적인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재치 있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 협조가 잘 안 돼.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단어를 떠오를 수 있는 능력은 저장이 돼 있어.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서 빨리 끄집어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지금 떨어져 있어. 그것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좀 더듬게 되고 그런 거예요. 이 뇌 손상을 당해서 우방구에 다치면은요, 이 후유증 중에 하나가 성격 변화가 와요. 그게 그러니까요. 이 장관이 이게 짜증내고 참질 못하고 버럭 그런 게 본인이 그 성격이 그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뇌 손상에 대한 후유증과 거기에 따른 정서 변화가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온다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. 내가 왜 그러나 했거든. 아버지가 요즘 왜 저러지 해서 저도 같이 화내고 그랬었는데 아 이유가 있었네요. 아 너무 죄송스럽더라고. 이제 뭐 가족들이 이제 뭐 알았으니까 이제. 네. 근데 뇌 그 손상된 부분도 있지만 좀 우울증이 있어요. 좀 우울증이 있어요. 특히 이제 그 이 우울증이 심한 건 아닌데. 누워서 그냥 텔레비만 보잖아요.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. 그게 맞아요, 아버지. 텔레비를 만드는 사람은 건강해요.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은 되게 우울증 걸려. 네?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치매는 아니에요. 치매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없어요. 뇌 손상에 따른 경도의 인지 장애.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 있는 걸로. 아이고. 지금 상태에서 이게 경도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같이 겸하면은 점차 한 호전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앞으로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면은 한 4~5년 내에 치매로 확 발전돼. 정말 다행이에요. 골든 타임이네요 이때가. 네. 아 지금 상태에서는. 치매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입구 근처에 있거든요 경도에 이제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최소한 10년 이상은 훨씬 편하게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엄마가 진짜 많이 충격을 받으셨어. 네, 그렇게 해봅시다. 네? 네.